네, 최근에 이사벨 같은 혼자서 방송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연예인보다 더큰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생 유튜버들을 조미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돼지공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면서 화장하는 방법과 제품에 대해 능숙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1시간 반 정도의 편집을 거쳐 유튜브에 올려집니다. 화장법, 액체괴물, 제품 후기, 일상 등 소재도 다양합니다. 5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유명 립싱크 애플리케이션의 광고에도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13살 초등학생 이진서야. 좋은 댓글 볼 때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계속 가지면서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요. 반말 모드의 주말인 분모될까요? 반모. 먼저 반말할게의 의미를 가진 선방걸께 등 신조어로 실시간 방송을 모방한 유튜브 방송. 이 또한 초등학생이 직접 휴대전화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막을 넣고 음악을 삽입해 만든 것입니다. 직접 촬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공유한 무편집 영상을 다운받아 제2의 창작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꿈이 PD이기도 하고 편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것도 재미있고. 어른들 눈엔 아직 한없이 어려 보이지만 SNS 미디어라는 놀이터에서 자신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엿한 유튜버들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1인 방송을 즐겨볼 만큼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주도하며 재능을 펼칠 청소년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